네, 누수로 입고된 BMW 3 GT 차량인데요. 일단은 앰프 쪽에 물이 유입이 된것 같아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가끔씩 빠박빠박 이런 소리가 난대요. 열어봤는데 물이 바닥에 물이 꽤 많아요. 그죠? 원인 확인해 보고요. 여기만 있는지 반대편도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이죠? 물고기가 살 정도로 물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가 물이 훨씬 더 많네요. 지금 여기는 BMW 3GT 배터리 있는 쪽입니다. 와, 이게 만약에 올해 장마 때 신경 안 쓰고 그냥 냅뒀으면 아찔하네요. 그죠? 여기 큰 플러스 전원이 지나가는 자리니까요. 자, 뭐가 제일 궁금하죠?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왜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영상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BMW 3 GT 트렁크 안에 있어요. 컨버터블 카브리올레 오픈카는 저희 박 실장이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 차는 제가 들어갑니다. 자, 촬영해 볼게요. 테스트합니다. 일단은 포인트별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어디 문제가 있는지요.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누수는 재현이 돼야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물 들어오는 거 확인합니다. 여기에 진하게 물자국이 남아있네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모서리도 그렇고요. 네, 배터리 부분도 물 조금씩 들어오는 거 촬영합니다. 양쪽 다 물이 조금씩 들어오네요. 세 번째 포인트 여기네요. 여기에서 물이 들어와서 가운데로 흐르는 겁니다. 여기 지금 트렁크 중앙이에요. 이쪽에 왜물 유입량이 많은가 봤더니 여기 누군가가 이걸 깨먹었어요. 부품을요. 고정되는 부분을. 그래서 이게 들뜨니까 여기로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선루프 드레인부터 리어 드레인 그리고 트렁크 쪽 관련해서 장비 이용해서 테스트 10분째 하고 있는데요. 예, 깨끗하죠? 깨끗하고요. 예, 이 안쪽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 드디어 안 들어오네요. 가운데. 원래 여기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요. 여기도, 네, 깨끗합니다. 3GT 트렁크 누수 방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동차 누수 방수 수리 전문 카 아티스트 캡틴